예, 안녕하세요.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좀 있으면 여름방학인데, 여름방학 때 자녀 관리를 좀잘 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잘 하시라고 몇 가지 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방학이 되면 자녀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나태함의 극치를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 바라시는 공부는 전혀 안 하신다고 봐야죠. 전혀.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뭔가 좀 좋은 코칭을 시도하시려고 하려면은 애들이 이제 온몸으로 거부를 할 겁니다. 이거 뭐 매년 겪는 거고 매번 그 방학 때마다 겪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거기 생활에 있어서 규칙적인 것, 즉 생활 습관을 접는다는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습관이라는 거는 일종의 성공 습관이라고 할수 있고, 이 성공 습관을 자녀한테 가르치게 되면은 저희 부모가 영생을 할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아버님이 제 생활 속에서 좀 살아계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생활하는 모든 생활 습관을 아버님한테 지도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도 저도 자녀 교육을 할 때, 아, 내 아들도 이렇게 살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강조하는 게, 애 공부, 뭐, 국어, 영어, 수학, 그런 거 하는 것보다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은 느끼시겠지만, 힘든 시기가 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되게 이제 35세 이후부터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 35세 이후에 애들이 견딜 수 있는 멘탈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요즘 애들의 멘탈이 굉장히 약하다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믿을 수가 없죠. 저도 제 아들의 멘탈을 못 믿어요. 그리고 또 35세 이후 자살 비율을 보면 저희 대한민국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연 그 통계 수치에 내 아들이 안 잡혀야 되는데라는 희망사항이 강력하게 있고, 그리고 잘 헤쳐나가며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도할까? 그게 이제 굉장히 단순한 건데, 바로 이제 생활 습관하고 성공 습관을 연동시켜서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는 포함되는 것이 당연히 이제 공부 습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생활만 규칙적으로 한다는 게 뭐겠어요? 놀기만 규칙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덕목이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기상 6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요즘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화가 돼 있어가지고 나만의 기상 6시를 외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나만의 기상 6시가 뭐냐면은, 자기 임의대로 일어나는 시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죠. 그런 사고방식도 한편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동의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나만의 기상 6시를 하게 되면은 뭐가 안 되냐면은 세상과 일치가 안 돼요. 세상과. 대부분 그 세상이라는 게 대부분 9시 문명 아닙니까? 세상이라는 게 9시 문명이에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옆에 일본도 그렇고 저 옆에 뭐 중국도 그렇고 북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9시에 시작을 합니다. 문명이라는 게. 정상적인 직업군을 갖는다 그래도 대부분이 9시예요. 이게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은 생기지 않잖아요. 아무리 뭐 4차 혁명, 5차, 6차 나간다 하더라도, 5차, 6차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켜보는 20년 동안에는 9시 문명은 유지되지 않을까요? 그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9시 문명인데요. 학교도 9시 가고 회사도 9시잖아요. 그럼 이제 뇌 상태가 가장 좋은 게그 기상 후 3시간이 지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뇌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무수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책도 쓰고, 책에다가도 얘기도 하고, 좀 알아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또 저도 교육은 여기에 맞춰서 항상 합니다. 이 얘기를 아마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시거나 제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아마 지겨울 정도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상 6시를 이렇게 한다는
뜻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잠을 또 충분히 자야 되잖아요. 잠을 충분히 자야 되니까 충분한 수면이라는 건 되게 이제 7시간 정도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취침 11시라는 것이 이제 공식화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특히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취침 11시 한다는 건좀 힘들잖아요. 근데 방학 때는 가능하거든요. 11시에서 6시 일어나면은 7시간 자잖아요. 충분해요. 근데 이게 왜안 되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스마트폰 원인이 제일 커요. 그리고 또 애들이 밤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밤에 뭘 자꾸 한다 그래요. 그거를 좀 가정 내에서 못하게 좀 막으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왜 존재하겠어요? 애들 잘 되라고 존재하는 거고, 애들이 잘 되면은 엄마 아빠도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또 노후도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얘네들이 20세, 30대까지 어떻게 뒤치다꺼리 하려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그냥 야생에 풀어놓는다, 사회에. 저는 거기에도 조금 반대를 하거든요. 이런 게안 되는 애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다가 다 포기하고 안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름방학 때부터라도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이거부터. 이것만이라도 확립을 시켜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정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게 되는 경향도 나와요. 왜냐면 이거 한달 동안만 계속하면은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한다 하지 말고 이 강의를 듣는 시점부터 바로 시작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세요, 꼭.